낮에 대가 좀 기온이 올라가네요. 네네. 그죠?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난로가 있었는데. 아, 그니까. 네. 저희 옷들도 굉장히 얇아졌어요. 소재가. 아, 그래요? 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일단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강의하고 있는 선장이자 교수인 김인현입니다. 아, 선장님이시자 교수님이시죠. 선장님을 뵙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선장님도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 배, 그 낚싯배 모시는 선장님도 계시고. 맞아요. 그럼 선장님은 어떤 선장님이셨던 거예요? 저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외항 상선, 이제 수출이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선박의 선장이었죠. 아, 그 저희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선장님이 아니셨군요. 아, 그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가 똑같이 선장인데 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조그만 배의 선장은 스키프라 그러고 네. 우리 큰 상선은 이제 캡틴이라고. 캡틴. 아~ 저는 그래서 이제 캡틴이라고 불립니다. 아~ 캡틴. 캡틴 김이시군요. 네, 캡틴 김 하면 기분이 아~ 제가 아주 좋습니다. 아, 뭐 이러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아~ 혹시 그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네. 선장이라는 직업을 밝히시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같은 거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자기가 막 생각하는 거 막 예전에 마도로스 모자 쓰시고 뭐 파이프 담배도 피시고 막 네. 이런 어떤 분들은 뭐 앵무새도 여기 뭐 어깨 위에서 있고 뭐 아니면 선장님도 혹시 뭐 수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배멀미를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이제 뭐 어떤 뭐 그런 질문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처음인가요? 정말. 선장에 대한 질문이요? 네. 선장님이라고 아, 한번 갖는 선입견, 왠지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 이제 돛대가 이제 그려질 수 같다든가 뭐 이런. 네. 선장하면은 다 이제 그런 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지금은 전혀 그런 선장은 없어요. 아, 없어요? 다 착실하고 그 저 같은 사람들. 선장님이 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과정을 밟아야 이렇게 선장님이 되신 겁니까? 예, 선장이 되려면 일단은 그 선장을 배출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예, 그리고 또 목포에도 있죠. 목포해양대학교가 있고 두 학교가 있습니다. 어, 저희 갔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아이디어 창출법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가 목포해양대학교. 거기를 졸업하면 이제 선장님이 되실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바로 선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 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3등 항해사, 2등 항해사, 1등 항해사. 그다음에 이제 선장 4단계를 거쳐요. 그 받는 수익도 다 3등, 다르죠. 3등, 2등, 1등 선장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죠. 예. 이 선원들은 24시간 받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선원들 봉급은 육지에 있는 자기 동료들보다 3배가 많아야 돼요. 아. 원래. 아니 근데 요거 이제 한번 배를 타고 나가시면 네. 스케줄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를 탈 때는 송출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국적선이 아니고 외국 회사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파도 광부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의 어떤 기업에 가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계약을 1년 계약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개월을 근무를 해야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뭐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우와, 와. 정말 10개월에 오면 10개월 동안은 거의 바다 위에.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LA 항에 들어가면은 그 항에 있는 동안에는 또 뭐 화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적어도 뭐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 부두에 붙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아주 자유롭게 이제 외국 이렇게 문물을. 문물 좀 보시면. 예, 예. 야,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약간의 그런 로망이에요. 한 그 거친 대양을. 한 보름을 항해한다고 그 큰 배로 아 그 기분이 좀 어떠세요? 이제 그 부산항을 떠나고 이제 일본을 그 해협을 지나면 이제는 태평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죠. 아주 넓은 그냥 바다입니까? 다. 네. 어떤 경우에는 배를 한 척도 못 만나고 미국까지 갈 수 있어요. 야. 그런 뭐 아주 망망대해 아주 막 마음이 확 터지는 그런 그 어떤 경우에는 막 갈매기들이 막 해안에 가까울 때는 고기를 보고 막 이렇게 막 돌고래도 막 돌고래 배 따라오죠. 예. 아, 돌고래가 배를 따라와요? 네, 예, 배를 따 이렇게 따라오죠. 아, 그렇군요. 가족들하고도 연락이 안 되겠네요. 그다음. 가족들하고 연락은 이제 선원들이 교대가 일어나는데 한 두 달에 한 번씩 교대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한국에 있는 뭐 대리점 회사에서 보내주는 편지
그리고 이제 신문이 구문이 되는 거죠. 두 달 뒤 보니까. 아, 두 달 전 신문을 봐요? 네, 그럼 이제 그걸 따분하고 하니까 그걸 또 몇 번씩 보게 돼요. 집에서 온 편지, 또 애인한테 온 편지는 막 두고 몇 번이나. 아. 배를 타면서 또 기억에 남는 순간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적도제인 것 같아요. 그 적도제는 뭡니까? 적도는 아시죠? 알죠, 알죠. 그 위도 영도를 지날 때 사람들이 다 모이고 제단을 차려가지고 돼지 머리에 올려가지고 돈 만 원짜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선장이 이제 고사를 지내는 거죠. 저를 지내는 거죠. 왜 지내는 겁니까, 그걸? 아, 이제 옛날에 범선 시대였지 않습니까? 대항해 시대 때 뭐 16세기, 17세기. 근데 배가 항해하다 보면은 적도를 안 지날 수가 없거든요. 에이. 적도를 지나면은 적도는 뭐 풍지대 바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 적도는 바람이 없어요. 없어요. 바람이 없으니까 배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 당시 이제 동력선이 아니니까. 그 범선이니까 그때는 도처로 움직였잖아요. 아. 그래서 적도라는 게 또 얼마나 무덥습니까? 네. 무덥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한시바삐 그 지금 있는 적도를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바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원들이 막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고 저 바다 용왕님 제발 좀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 빨리 이곳을 벗어나게. 네. 아. 제를 지냈답니다. 선장의 식탁 자리는 왕이 와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선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게 프란체스카 여사 영부인이 이 급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네. 처음에 올라왔는데 선장 식탁이 따로 있어요. 아. 옛날에는. 지금은 같이 있는데.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프란체스카, 아이고, 선장 자리는 아무도 앉으면 안 된다. 그 자리는. 영화 항상 이런 데 본 것 같아. 그 항상 비워둬야 된다. 예, 그 선장의 자리는 함부로 아무나. 사장이 오더라도 그 자리는 선장이 앉고 사장은 그 옆자리에 앉고. 지금도 그 배의 그 주인이 와도 그 자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아니 그 좀 이 선장님이 그 이렇게 되셔가지고 처음으로 항해했던 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예, 예. 처음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자초 사고가 났어요. 처음에요? 예, 처음에 이제 배가 쭉 이렇게 가다가 이제 좀 해도에 표시되지 않는 암초에 여기 배가 이제 걸려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예. 배가 이제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이런 산호초 같은 것이 자라요. 네. 호주 같은 데는. 네. 그 이제 자라는데 피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국가에서 암초가 지금 생겼으니까 이걸 피해 가세요 하고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사용했던 해도는 하여간 19세기에 나온 해도 1890몇 년도에. 그러니까 그 바닷길이. 예, 예. 근데 회사에서 그 해도에 이런 산호초가 생겼으니까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담당 항해사가 그걸 이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그 위로 올라가 버린 그런 사고였죠. 이게 피해가 컸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그 전손이 돼버렸죠. 네. 그 제법 이제 큰 사고가 난 셈이죠. 그런데 뭐 우리가 뭐 선원들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다 이제 육지로 내려와서 이제 문제는 없었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선원들하고 이 배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백방의 노력을 했죠. 몇 살에 선장님이 되신 겁니까? 32살 선장 됐죠. 오! 네. 아니 첫 항해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좀 국제 소송으로까지 가서 제가 선장에서 이제 교수로 직업을 바꾸게 되는 그런 이제 좀 계기가 되게 돼 있었죠. 아니 근데 이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최연소 선장님이셨는데. 맞아요. 선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선장으로서 내 소임을 다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가서 증언을 하신 거예요. 했죠. 예, 여러 증언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죠. 예. 그 당시에 그 일로 인한 충격으로 한 6개월을 예. 거의 뭐 집거 생활을 하셨다고. 예, 그랬었죠. 예, 좀 반성도 하고 좀 이게 좀 정신을 가다듬고 내가 책임을 맡았던 이 배를 내가 바다에 버리고 그게 제일 불명예스럽잖아요. 선장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항해를 완수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로서는 내가 인생이 끝이 났구나. 내가 완전히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생각들이
저 바닥에 떨어진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 배가 좌초를 하는 바람에 우리 집이 아주 어렵게 됐죠. 저한테도 하여간 똑같은 그런 좌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더 좌절을 했어요. 왜 이게 우리 집이 똑같이 나한테 이 좌초라는 게 또 일어났냐 해서. 근데 아버지가 소식을 듣고 대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 눈물을 보이시면서, 아버지의 눈물은 처음 봤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강하신 분인데 저한테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고 이제 막 우시면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벌쩍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 그 망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집안을 이렇게 세웠는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정신을 조금씩 차렸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에서 뭔가 인생의 또 큰 또 터닝포인트가 되신 건가요, 이게? 예, 그렇죠. 그 제가 이제 호주 그 법정에 섰을 때 느낀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장이었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하는데도 주위에 저한테 뭐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호주 법정에 이렇게 보니까 그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해주는 선장이 있어요. 에이. 그 선장이 변호사가 바다와 관련된 일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선장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좀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나같이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도 어드바이스를 좀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법학을 공부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호주 법정을 가게 되면서 내가 뭔가 이게 법에 대해서 해상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마음을 먹게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셨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공부를? 대학원 들어가기 위한 이제 시험 공부를 한 겁니다.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그 한남대학 도서관에 가서 법학 사진을 찾아가지고 한 두 페이지쯤 돼요. 그걸 노트에 막 다 이렇게 뺏기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거를 직접 필사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나쁜 공부 방법인데 그렇게 한 1년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이야, 가족이 식구가 13명이에요. 생계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집에 봉급을 보내주면서 우리 집이 훨씬 이제 많이 안정이 됐죠. 동생들 뭐 대학 다니는데 학비도 쓰시고, 예. 그게 뭐 큰 보람이죠. 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선원들이 다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가실 때 학비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죠. 제가 뭐 특별하게 돈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 고향 후배한테 500만원 빌려가지고 생활비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학비는 조교를 하니까 이제 면제가 됐고, 그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나이 때. 네,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그 대학원에 합격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되신 겁니까? 네, 그 제가 이제 그 소송하는 과정에 이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거 수업을 들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선생님들이 막 강의를 하니까 이게 막 머리에 막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해결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였구나 이게 탁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법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저 이론 정도 가르치다가 아 제가 선장 김인현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진짜 선장이 왔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난파선 선장이었는데 학교 오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화위복이네요. 전화위복이죠. 아, 이게 참 그 인간사 세용지마라는 말을 이럴 때 이게 또 적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고 좌절하고 마셨다면 그냥 평생 난파된 그 예? 그 배 선장님일 수 있는데 그런 오명을 쓰고 제가 살았겠죠. 근데 저는 아까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교수님으로서 정말 수많은 제자분들도 계시고 막 강의도 하시는데 제일 저는 오늘 뵙고 나서 해맑게 웃으셨을 때가 캡틴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네. 교수님보단 난 캡틴 킴이 좋다. 네. 영원한 선장이고 싶죠. 왜 영원한 선장이고 싶으십니까?
선장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그 외국 항우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애국자라는 그런 네네. 느낌을 딱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주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가끔 이렇게 도시에서 요즘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그런 바다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있으시죠? 예. 바다 생각이 나죠. 저는 또 고향이 또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우리 경북 영덕 축산항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다 생각나면은 이제 고향에 많이 다녀옵니다. 어떤 때 바다가 좀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좀 이렇게 힘들 때, 이럴 때 이제 바다 생각이 나죠. 이제 탁 트인 바다 같은 거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어려울 때 제가 우리 고향에 가면 특히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에 밀려오는 파도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좀 힘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파도가 왜 끊임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파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